삐삐 그런 거 없습니다. 욕한 거 안 해. 자, 배선들이 엄청나게 복잡하죠? 선 길이는 제가 좀 연구를 한 다음에 단축을 해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자, 여기 보시면은 너트가 비틀어졌죠? 전주인이 뭐 이상한 장난질을 했는지 마테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복원해 볼게요. 일단 망가져도 된다는 주인의 동의를 얻었으니까 한번 고해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풀게요. QR을. 자, 하는 법이 다 있어요. 로드런더 손에 걸리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뭐래? 이게 안 풀리고 위에 게 빠졌네? 헐. 저게 무슨 말이야? 아, 참, 산다면 사이네. 진짜. 어떻게 이런 것만 해서 부서왔대, 다? 우와. 머리 맞고, 삐질. 참아줘야 됩니다. 뒤지게 참아줘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조금 접어주세요. 조금만요. 어느 쪽으로 잡을까요? 그냥, 예, 이게 좀 빠져나와야 되니까, 본래 좁히는 방향이 있을 텐데요. 그쵸, 예, 됐어요. 이렇게 볼트, 너스트를 빼겠습니다. 좀 더 이쪽, 이쪽. 그쵸, 그쵸, 그쵸. 오케이, 오라이, 오라이, 더, 오케이, 뺐습니다. 다 띄워주세요. 복원해주세요. 예, 세워주겠습니다. 자, 됐나요? 예, 자, 보시면 이게 뭐 이상하게 삐뚤게 들어갔죠? 너트를 사용할 수 있으면 다시 재사용하고, QR은 제가 다시 깎겠습니다. 이제 이게 휘어진 걸 펴주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길어서 135가 일반적인 자전거 드롭아웃 길인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40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용을 따로 주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재사용하겠습니다. 끊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바이스 물고, 펴줍니다. 아이씨, 오우, 세게 물어야겠는데? 이걸 또 나사선이 나갔는데? 그래서 나사선 방지를 위해서 나사선이 나가면 안 되니까 다시 이걸 끼워주고, 그죠? 이러면 이 나사선이 안 뭉개지겠죠? 자, 다시 하고, 흡! 흡! 됐고요. 꺾어주겠습니다. 일자로 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폈고요. 일단은 QR을 복원을 한번 할게요. QR 저희가 빠지는 거 처음 봤어요. 빠지는 게 안 되는데. 아, 이 공구가 제일 마음에 들어. 고정할 수 있고. 네, 힘 받고 할 때는 얘가 짱이야. 다른 애가 상대가 안 돼도. 우와. 그래도 얘도 완벽하긴 힘들고. 록타이트 레드. 록타이트 263번 연구 고정제로 고정할 겁니다. 이 부분은 휘어져서 이 부분은 새로 깎을 거예요. 뭐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할 건지는. 살짝 발라줍니다. 요즘 굉장히 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 묻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물론 손에 묻었다가 큰일이 난 적은 없는데요. 몸에 좋지는 않대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쪽에 끼우겠습니다. 이제 둘은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거죠. 혐기성 접착제라고 그래서 공기가 없는 곳에서 접착이 시작되는 거예요. 공기가 없어야 접착이 됩니다, 얘는. 자, 우리 공구왕님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 나사선 길이가 이 정도까지 필요한데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버니어 스캘리퍼스로 이 나사선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대략 여기까지였으니까 대략 1.76cm입니다. 1.8 이라고 칠게요. 예, 18mm. 이런 18. 어? 삐삐.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한 거 아니야? 18! 18! 로저한테는 예의와 교양은 사랑합니다. 품위가 있는 남자예요. 자, 이제 길이를 탭을 내줄 거예요. 탭핑기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마스장이 없어서, 마스크 테이프가 없어서, 여기다가, 제가 마늘 되게 좋아요. 자, 이것은 그, 뭐죠? 그 탭핑기라고도 하고, 다마사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저 이름이, 우리 자주 쓰는 공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거 핸들을 해서 끼워줍니다. 이 홈에 끼워줘요. 자, 이곳에, 자, WD-40 좀 뿌려주세요. 그래야지 절삭이 됩니다.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기존 나사선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깎이지 않습니다. 아, 지금 나사를 더 길게 만드는 거네요. 그죠, 탭핑하는 거예요. 어떻게? 샵에 돈 들고 가지고도 안 해주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네. 아니, 그, 이런 문제를 짧으면은 긴 와셔, 긴 저거를 구하려고 했겠죠, 살려고 했겠지. 됐습니다. 다시 풀 때도 안 풀리면은 자, 살짝 뿌려줘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뿌려줘야 돼요. 열이 엄청나요, 여기서. 그래야지 공구도 상하지 않습니다. 공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인 정도. 네. 오늘 깜짝 시간들 보면 깜짝 놀랄 텐데. 오, 진짜 나사선이. 자, 보여드릴게요. 탭핑이 됐죠? 예, 자, 탭핑이 잘 됐으니까요. 끼워줄게요. 자, 이게 다시 끼워줬어요. 아까 빠진 거 맞죠? 여러분 안 보셨어 모르겠지만 자전거 뒤집고 난리가 났습니다. 때리고 태공이야. 자, 이 너트를 다시 끼워줘요. 자, 됐죠? 예,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홀딩고 수리. 아, 어떻게 꺼냈어요? 네? 자전거 뒤집어. 자전거 뒤집었죠, 저쪽에서. 지금 봐봐요, 이거. 영, 상체 흔적. 건식오일 쓰세요, 더러워지기 싫으면. 아, 어, 일단은 됐네. 배터리는 무거우니까 좀 빼놓을게요. 예. 네. 이거 왜 빼놓을지 모르겠어. 용량, 이제, 내 생각에는 이거 배달하려고 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배달하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대용 량이 필요했던 거야. 10A 갖고 머리 넣었거든요. 30A. 오, 30A? 아니, 아니니까. 아니죠? 방전이 30이고. 이거 샵인 거야? 20.8? 20A. 에? 샵인 거야, 샵? 아니에요, 그냥. 아, 저게 원래 저렇게 생겼어요. 이게 폴딩이 좀 특이한 구조라. 이쪽 시트테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폴딩이 되는 구조라. 얘가 좀 약간 다른 거와 다릅니다.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예. 단으로. 접히는. 예. 접이식. 접이식이요. 허머. 카피 제품입니다. 험머가 저렇게 접혀요, 원래? 네, 제가 험머 카피 이렇게 된 건 다 험머 카피 제품. 네, 일단 다 됐네요. 아, 속이 시원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